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오차에는 체계적 오차랑 비체계적 오차가 있다고 했는데요. 체계적 오차는 편향 바이어스라고도 하고요. 비체계적 오차는 랜덤 에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이랑 관련이 있는 반면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타당성이랑 신뢰성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다 중요하죠. 신뢰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유는 신뢰성이 없다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신뢰성이 기본 조건으로 갖춰져야 타당성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값은 실제 값이랑 아까 봤던 체계적 오차랑 비체계적 오차를 더한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뢰성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신뢰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동일하게 측정을 해도 재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현되지 않으면은 뭐 타당성 같은 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어차피 이거 그 실험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말이죠. 신뢰도라는 것은 좀 관역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점에 계속해서 찍히죠.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높은 거고요. 이게 뭐 이렇게 지 맘대로 찍히는 것은 신뢰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타당도 같은 것들을 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적어도 한 점에는 이렇게 짜다다다다닥 찍혀야지 뭔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내려갔으면 일단은 한 점에 찍혀야 타당도가 높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타당도 낮은 거는 좀 잘못 찍고 있구나 약간 어긋났구나 좌표 우리는 이 가운데를 찍어야 좋은 건데 약간 어긋나 있구나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신뢰성 일단은 한 곳에 찍혀야지 무언가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찍힌 게 관역에 잘 찍히고 있느냐 아니면 좀 어긋나서 찍히고 있느냐라는 것을 에임이 벗어났느냐 아니냐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뢰도를 받고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적, 외적 있습니다. 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오직 실험 처치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다른 잡음 변인이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성별의 차이나 뭐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실험 처치가 원인이 돼서 실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이제 반면에 외적 타당도라는 것은 실험 결과를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 임상시험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뭐 몇백 명, 천 명이 안 되잖아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해서 글로벌하게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적 타당도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종속 변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잡아놨던 것 이것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낮다고 한다면은 제3의 변수가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경우는 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의 요인 중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날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이라는 것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육체적 성장, 인지적 발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대상자 상실, 중간에 이제 탈락을 해가지고 표본이 줄어들어서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라는 것은 내적 타당도를 낮추는 건데요. 이 바이어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토콜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요기 프로토콜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변경을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저 프로토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1년에 매출 5조면은 엄청나게 블록버스터 신약이거든요. 요 세계적인 요 세툭시맵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이 프로토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2001년에 신약 신청서를 FDA로부터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자들 또한 내부자 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뭐 유죄 판결을 받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엄격하게 요 임상시험 계획서 프로토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신약 개발 회사들은 항상 언제든지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그 결과 값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통계적으로 뭐 임상적으로 아주 좋게 그 받아보고 싶은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체계적 오차가 있고 비체계적 오차가 있는데, 이 비체계적 오차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측정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오차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던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 할 때마다 그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체계적 오차 같은 경우에는 측정 도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셀렉션을 하는데 남녀 비율이 좀 공평하게 되지 않고 이쪽에 남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결과값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체계적 오차 같은 경우에는 추출을 반복하면은 평균하면은 이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체계적 오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눴을 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측정을 많이 해봐도 통계학적으로 이 차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기 예시가 있는데, 뭐 저울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무게가 아무리 측정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사이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타당도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무작위 할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HIV의 리보세라닙이랑 작용기전이 비슷한 신약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EGF가 나오면은 다 비슷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단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 VEGF 그 자체에 작용을 하는 게 아바스틴입니다. 더 비슷한 거는 여기 밑에 있는데요. 그 HIV 아바스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 이 뒷문에서 작용을 하죠. 보면은 이 스텐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뒤쪽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텐이라는 게 바로 VGFR에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작은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다른 것들보다 상당히 적다라고 하죠. 그럼 부작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손상 원인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혈관 생성 억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이런 것들, 신장 손상, 성장을 저해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아파트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PD1이랑 그 굉장하게 병용요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하나는 2세대고 하나는 3세대고 작용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중복되지 않고. 3세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면역에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면역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할수 있느냐? 후천이나 선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후천 면역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선천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수지상 세포, 그다음에 뭐 대식세포, 그다음에 NK 세포도 있는데, NK 세포는 후천 면역에도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억하는 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단 후천 면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서 넘으면요, 면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요, 하나는 인공 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 무슨 차이가 있을지 볼게요.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거든요. 다른 개체가 만든 것 때문에 면역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엄마한테서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체들이 수동 면역인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엄마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수 있겠죠? 수동 면역은 엄마가 준 거다. 모자 면역이었죠? 엄마 모자 쓰고 아들 자자 써가지고 모자 면역. 이게 수동 면역. 능동 면역은 아, 내가 만든 거겠구나. 감염이 되면은, 인펙션이 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차이는 뭐냐? 이제 수동이랑 능동은 알겠죠? 능동은 내가 만드는 거, 수동은 누가 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거를 주사 놓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방접종에서 넣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주사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주사를 놔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받고, 이제 능동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기 인공 면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인공 면역 쪽에 수동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항체 단백질 치료제로 처음 사용한 것은 1920년대부터였다고 합니다. 1920년대 항혈청을 사람도는 여기서부터 채취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항체 치료제가 여기 인공 면역에 있는 수동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면역은 자연 면역, 인공 면역 둘 레는데, 요 보통 말하는 것은 인공 면역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개체에서 형성이 된뭐 항체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회복기 환자가 이제 이게 있겠죠? 회복이 된 이유가 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주사를 놓으면은 나도 이 사람이 만든 항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쓸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 이제 백신 접종은 뭘까요? 백신 접종은 일단 자연.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직접 하는 거니까 인공이겠죠? 자연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왠지 주사를 놓으니까 수동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백신 접종은 능동 면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수동은 다른 사람한테서 온 거라고 했고, 능동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공 면역이라서 둘다 주사를 놓지만은, 수동은 다른 사람이 만든 항체를 내가 사용을 하는 거고, 능동 면역은 내가 그 항체를 만드는 겁니다. 예방접종은 뭐냐면은, 내가 항체를 만들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뭐 단백질 같은 거, 그 항원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껍질 같은 거 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능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능동 면역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자연적이라는 것은 이거를 앓고 난후 획득되는 것, 인공적이라는 것은 예방접종 후에 내가 그 면역을 얻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수동 면역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적이라는 것은 엄마가 나한테 주는 거, 인공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항체를 내가 가져오게 되는 것. 요게 이제 뭐 글로불린 뭐 이렇게 어렵게 말 써져 있잖아요. 이 면역 글로불린이 그냥 항체입니다. 항체로 작용하는 당 단백질을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말을 하고요. 항체는 당연히 플라즈마 세포에서 생성 분비되고, 요제 면역 글로불린 형성의 성분 중에 여기 있는 단백질들을 총괄하여 부르는 그냥 항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세포가 형제 세포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